소송에 관여하면 승소했던 판결이 패소로 바뀌고요.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인사검증을 맡으면 SNS 검색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. 자, 1월 19일자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. 이분이 이제 마포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분 손을 막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,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접 해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검색해 봤대요. 그 지역에, 마포 지역에. 근데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래요. 그래서 여기 비어 있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요 여기 비어 있어요? 그리고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.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?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아요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도 크게 보도가 안 됐다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. 이게 본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고요.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리는 분이 김포를 다시 서울에 편입하겠다라고 또 들고 나오셨어요. 그러자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.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.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편입 관련된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번 내세웠다가 입법 등 관련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 수준에 들어갔습니다.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사안입니다. 근데 이거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보수 일간지의 사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. 제발 이런 식으로 구멍 숭숭 뚫린 정책들, 표를 위해서 자꾸 다시 들고 나오고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